봤어. 시대 역행하는 거라고 암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도 기어이 고집을 부리시더라. 어쩌나요? 우리 가게만 시대의 추세에 부응을 못하네. 매출 조각심 하고 싶어. 여기저기 하도 체인점 문의가 들어와서 귀찮아 죽겠다니까. 자식이 언제쯤 그 비비 꼬인 말투 고칠래? 어? 난시하고는 정말 모르는 사이냐? 너 뉴욕에서 살았던 아파트랑 난시 학교랑 가까웠는데? 유학생들 사이에 난시 모르는 사람 없었을 테고. 난 공부만 했잖아. 전화 왔네. 먼저 갈게. 나중에 봐. 야야, 얼른 병원 가봐라. 네 어머니가 혈세 시호출했어. 뭐?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네가 알려드린 거 아니야? 아, 이거 감이 안 좋네. 어? 아니 무슨 급한 일 벌어졌다고 빨리 오라 그러셨다는데 너네 뭐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여보세요? 아, 이 자식 전화를 맨날 먼저. 아, 어서 오세요. 직업이 뭐라고? 셰프입니다. 유학 가서 만났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 와서 오랜만에 다시 재회한 거예요? 네. 그동안 남들 눈 피해서 만나느라 힘들었겠어요? 우리 지은이가 웬만하면 결혼 결심 같은 건 안 할 텐데. 혜수 씨라고 했죠? 우리 지훈이 사랑해? 네. 참 이상하지? 얼굴에 그렇게 써있지 않거든.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오랫동안 사귄 사이 맞아요? 아니죠? 얼마 받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말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상해. 대답해봐. 얼마 받기로 하고 이런 거래하기로 한 거야?